이번 낙지를 낙지가 아니라 쭈꾸미를 가락시장에서 사왔어요. 근데 이거를 손질을 해서 물에다가 데쳐가지고 초장을 찍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이 쭈꾸미 철이래요. 그래서 이 쭈꾸미가 제일 맛있을 때라고 하네요. 일단 손질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오, 살았어, 살았어. 오, 이렇게 쭈꾸미가 살아서. 오, 이제 대박. 오, 진짜. 오, 얘 안 나와. 오. 아, 나 이 미끄럼거리는 게 너무 싫어. 오, 탈출한다. 살아서 막 움직이네. 꾸미가. 오, 대박. 오, 몸이야, 몸이야. 됐어. 먹어볼래? 응? 몸이야. 안 먹어? 익혀서 줘? 얘도 이제 어떻게 손질을 하냐면, 밀가루를 넣고요. 넣고 소금을 뿌려서 소금을 뿌리고, 그 다음에 식초를 뿌려요. 식초를 넣고, 얘를 치대야 되지. 알려줘, 알려줘. 웃지 마라. 이거 시간. 빨리, 해줬습니다. 우와. 자, 쭈꾸미가 완성됐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쭈꾸미가 크니까 머리를 잘라서 초장을 찍어서. 머리 통봉? 여기 쭈꾸미가 제철이라 그러는데 맛있네. 꼬들꼬들하니.
막걸리를 또 먹어야 되나? 뭐야? 너 이거 먹을 수 있어? 뭐래? 안 먹어? 맛있는 건데? 맞아. 내가 먹자. 맛있어. 뭐지, 코에다 다 묻혀놓고. 한 개만 더 먹고, 이제, 저녁을 먹을게요. 이거 안 먹잖아. 역시 꼬들꼬들하니 살아있는 거를 바로 데치니까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꾸미가 철이라니까 주꾸미 데쳐서 요리를 하셔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주꾸미 볶음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 같다가는 좀 양이 많으니까 볶아 먹고 또 이따가 마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바이바이. 행감라이.